2월 어린이 봄은 무조건 DK입니다. DK 아니면 호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월달도 벌써 4일이나 지났네요.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1월달에 DB손해보험 3022 플랜에 엄청 불티나게 가입을 하면서 2월달 잠깐 쉰 것 같은데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참 시간도 빨리 지나가네요. 자, 저는 지금 출근길인데요. 수도권 아침에 어저께 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아침에도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눈길 조심하시고요.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가에 다니신 분들도 매우 미끄러우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골절상이나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저 이렇게 크게 다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연세 드신 저희 고객님께서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무릎 여기 앞에 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염자인지 뭐 골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류 어떤 거 필요한지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 제가 안내는 해드렸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눈 많이 올 때는 뭐 집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뭐 생업 때문에 밖에 일을 하신 분들은 꼭 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어린이 보험 제가 항상 많이 올려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어린이 보험 뭐 이렇게 맨날 올리냐고. 근데 자녀를 두신 분이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 20대나 10대나 30대 전에는 솔직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 안 하거든요. 다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거의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나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다 보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줘가지고 뭐 집이나 TV나 뭐 농협이나 뭐 흥국이나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보험 많이 요즘에 좀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그거 외에 다른 뭐 치매보험이나 감정보험 아니면 뭐 당뇨보험 고혈압보험 올려달라는 요청도 정말 세도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고루고루 영상 올려드리니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며칠 동안에 어린이보험 쪽으로 좀 영상을 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12월에는 일단 DB손해보험 혹은 KB손해보험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1월달에는 농협손해보험이 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은 내려가긴 했지만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일단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앞으로 동태 파악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농협손해보험은 솔직히 지금 가입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증권가 찌라시 얘기 듣기로는 뭐 3월달이나 아니면 4월달 전에 일단은 4월달에 또 많은 보험이 바뀌기 때문에 3월 중에 이제 어린이보험이죠. 농협손해보험이 10% 무해지 환급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10% 환급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겠죠. 그러면 그때 농협손해보험이 또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장 한도가 일단 20세 전에는 뭐 유산 3천, 이후로는 2천,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20세 전으로는 5천, 이후로는 3천. 보장 한도가 업그레이드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협손해보험이 전년도 대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린이보험 최강자라고 불릴 만큼 큰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은 잠시 3월달 정도에 무해지환급형 10%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2월달에는 일단은 DB손해보험도 1월달 대비 보험료가 인상이 된 부분은 없어요. 근데 20세 전으로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단은 수술비 보험은 아무래도 최강자다 보니까 큰 장점이 있고요. 20세 전으로는 DB손해보험이 매우 괜찮긴 하고 그런데 20세 이후로는 저번 달에 3022 플랜이죠. 유사한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2,000만 원에서 가입을 했지만 이번 달에는 아쉽게도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런데 DB손해보험도 저렴하긴 하지만 2월 달에 KB손해보험 저 말고 블로그나 카페에 다른 유튜버님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2월 달에는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KB손해보험이 15% 무해지환급형이 15% 이제 저렴해지면서 DB손해보험도 저렴했지만 KB손해보험이 조금 많이는 아니에요. 아주 조금 더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2월 달에 어린이보험 혹은 성인보험도 무해지 10% 환급형은 15% 환급이 되니까 KB손해보험은 일 받다.
1순위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로는 GB손해보험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대 전으로 설계를 한다면 이 영상도 올려질 건데 20대 전으로는 GB나 KB보험 하나로 단독해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은 15% 보험료만 인하가 된 것뿐이지 보장 내용은 GB손해보험에 비해서 수수비 보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진단금 어차피 다 놓치겠지네요. KB손해보험은 진단금을 하는 이유가 진단금만 받을 수 있는 KB손해보험이 GB손해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고요. 유일하게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대장경망량이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G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장경망량은 유사암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대장경망량 그리고 3대 진단금이 오히려 KB손해보험이 이번 달 한시적으로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금은 3대 진단금은 KB로 드시고요. 수수비는 GB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대 전에는 어린이 보험은 GB손해보험이 상위 사망 후장에 100만 원이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계산 저렴해요. 그래서 수수비 보장은 GB로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대 진단금은 KB손해보험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수비는 솔직히 GB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지만 매월 보장이 되고 반복적으로 관련비가 좀 부족하고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고 임시출산 요식은 제한적인 게 모든 게 GB손해보험이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비는 GB손해보험이 좋은데 3대 진단금은 K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한 부분과 대장경망량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그 장점이기 때문에 진단금은 KB손해보험 수수비는 DB손해보험 이래서 DK조합 DB, KB보험조합으로 20대 전이든 20대 이후든 30대 전까지는 부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이후 가입하실 분들은 KB손해보험 단독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보호망님 3대 진단금은 KB가 좋고 수수비는 DB가 좋다는데 왜 KB로 하나로 하나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KB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에 비해서 수수비는 요만큼 예 그렇게 많이 좋지도 않아요. 요만큼 더 보장이 조금 살짝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DB랑 KB보험 조합을 해드린 이유가 DB손해보험이 30대 전에 어린이보험은 기본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이 100만원이면 수수비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 이후 성인 통합보험은 KB손해보험으로 진단금 가져가고 DB손해보험으로 수수비만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수비만 넣으려면은 일단은 위험 손해율 때문에 스코어링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해 사망 후유장에도 높게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실적이 안 된다거나 진단금 뭐 내려가 이걸 스코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보험은 DK조합을 가입하고요. 어린이 보험 30대 저는 무조건 DK가 정답이고요. 다른 보험사에다가 뭐 훈국이나 딴 데 조합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 설계사 상종하지 마세요. 왜냐면 훈국화제도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보장 한도가 커요. 그런데 브랜드죠. 훈국화재. 저는 훈국화재에 보험 인생 15년 동안 정말 질렸어요. 보험금 지급 정말 안 좋아요. 제가 훈국화재를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당당하게 보험금 제가 훈국화재도 저도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요즘에 추천 잘 안 해드려요. 추천하다가 나중에 보험금 안 나오면 보험왕님 왜 훈국화재에 추천해줬어요? 이러고 제가 욕먹거든요. 저 그러기 싫어요. 그리고 훈국화재가 정말 많이 저렴하면 훈국화재 추천하겠지만 KB손해보험보다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아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이나 아니면은 DB손해보험은 빅5 안에 들잖아요. 메이츠, 삼성, DB, 현대, 이제는 KB.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B, KB보험 조합이 30대 전에는 딱 정말 2월달만큼은요. 3월달은 모르겠어요. 1월달에 DB손해보험만 했고 12월달도 DK조합을 했고요. 2월달은 무조건 DB, KB보험 조합이에요. 3월달에는 뭐 농협손해보험이 좀 더 10% 무이자금평이 저렴하다 하면 뭐 농디나 농케이나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제가 해줄 수 있겠는데 2월달 한시적으로는 무조건 DK 조합이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30대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B 손해보험이나 KB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롯데 손해보험 단독적으로 하나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뭐 난 진단금 높게 하고 싶어, 유사암 높게 하고 싶어, 아니면 수수비 높게 하고 싶어 이러시면 중복해서 혼합을 해도 가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참 매치화제가 일단은 뭐 20세부터 60세까지는 아니 60세까지죠 20세가 아니고 60세까지는 유사암 2천, 뇌혈관 허혈성 2천만 원씩 가입이 돼요. 그럼 보호망님 매치 단독적으로 하나만 하면 되지 왜 혼합으로 어렵게 가입하세요? 설계도 어렵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청구 따블로 해야 되고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매치화제가요 혼합으로 DK조합으로 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수수비는 수술코드로 1종부터 7종까지 나가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1월달에. 그래서 매출화제가 1월달에 신상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 전문가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병이 낫듯이 보험 전문가, 보호왕에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왜 혼합설계가 단독적으로 MG나 메리츠에서 유사한 대여가 훨씬 2천만원씩 가입이 되는데 왜 혼합설계를 해서 보험료도 다운되고 가성비도 좋고 보장 혜택도 좋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거의 다 DB, KB보험 조합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DB, KB 2월달 한시적으로 15% 저렴해지고 15% 저렴해지면서 그 적립금을 책임 준비금을 이제는 나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으로 주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장점과 그리고 DB손해보험의 이제 어린이보험 절대 강자죠. 항상 정말 전통 강자
이제 DB 손해보험의 매우 저렴한 가성비와 그리고 수수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수비 보험의 최강 플랜,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특정 질병 수수비, 종 수수비까지 DB 손해보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DB, KB, KB, DB, DK 조합으로 하시는 게 정답이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2월달 한시적으로 이제 풀린 이제 할인과 이제 KB 손해보험이요, 그리고 DB 이제 수수비 보장 이렇게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